아빠 지인이 잡는다고 20만 불 주고 잡았는데 20만 불 받은 행복함보다 주변에서 한 명 잡았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진다. 로아 지금 이제 5년차 돼가는 유저가 딱 말을 드림. 야 그 잡는다고 하는 애들 있지? 곧 있으면 와요. 맨날 그냥 방송에서 이다님 저도 이제 좀 쉬고 올렵니다. 좀 접습니다. 이다님 감사했습니다. 한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는 일주일도 아니야 한 한 달 뒤에 와가지고는 이다님 요즘 무슨 캐릭이 핫합니까? 업데이트 좀 됐습니까? 그냥 와 그냥 다. 네, 접는 사람 진짜 못 봤어. 그냥 다 볼게요 결국에. 그래서 내가 접는 사람들한테 보석하지 말라고 하고 맨날 안 잡아 그냥 어 접으세요. 어차피 볼게요 어차피. 왜냐면은 루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RPG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RPG 없어요 한국에. 여자 뭐 현생 때문에 접는 거 아니면은.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. 20만 골 데이지크. 20만 골 축하드리고요. 내가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3만 골 주시죠. 야 너 어차피 접어봤자 또 복귀하게 돼 있어. 그냥 접지 말고 그냥 좀 해봐 이러잖아. 그럼 나중에 복귀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는 막. 저는 비록 오디세이 광고는 어림도 없었지만 제 다음 목표가 오디세이 모니터 사는 겁니다. 이사하고 한 4년 뒤에 그때쯤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? 급발진을 요즘 안 해서 섭섭하다고요? 아니 엊그저께 140만원어치 홍염 3개 뽑았지 않습니까? 그게 급발진이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? 계정 삭제를 해야 됩니까? 어? 작지만 보태쓰십시오. 아이 뭐가 잤냐 망골이.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어 보석 합성 아니 블레이드 키울 때 잘 쓸게요.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자 소나벨 가실 분? 이라님 저는 신뢰도박 한 번째 벼라 두 번째 공염 세 번째 공염 네 번째 공염 다섯 번째 공염 먹었습니다요. 죄송한데 그냥 홍염만 떴다고 하세요 그냥. 횟수를 세고 있어. 내가 재물이 되었으니 이제 이단님은 파래가 된 것 같습니다. 안 돼. 신멸 도박을 하는 상황은 내가 항상 말했지만 홍염도 필요한 상황이면 솔직히 할만해. 그냥 유의적으로. 재밌긴 해. 합성할 때 혹시 내가 없는데 멸화 뜨면 나중에 나 오면 알려주셈 바로 쏴드림. 쟤는 그냥 저 보석 합성할 때마다 미션 거는 애 있지. 쟤는 그냥 내가 보석 합성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쟤는 내 인벤에 홍염 하나씩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. 어제 내 친구가 카톡으로 수바 야 홍승사자 밥 먹었냐? 수바 방송 봤나봐. 아이고 선생님 잘 찾아오셨습니다. 아유 또 가게 개장한 거 어떻게 하시고. 어 잠시만요 이거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되거든요. 십자가 한번 만들어 주면서 은총 받아 주면서 자 깔끔하게 바로 갑니다. 자 멸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. 어 축하. 아, 죽됐네, 수바. 내 게 떠야 되는데, 아, 씨. 아유, 남의 거는 저렇게 잘 뜨는데, 내 거는 왜 그런다냐. 지금 50만 골이면은, 지금 합성 한번 할 수 있긴 하거든? 아, 돈이 근데 남긴 남을 것 같은데,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. 얼마 전에 퇴근 후 멸망해서 신멸 2개 뽑았습니다. 멸망해서 신멸을 2개 뽑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? 선생님 진짜 멸망한 게 보고 싶으시면 제 3일 전 방송 한번 보실래요? 우리는 그런 걸 멸망했다고 하는 건데? 제 앞에서 보석 합성해가지고 멸망했다는 말은 좀 자제 좀 해주세요. 오른손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돌리고 동서남북 동서남북 오른손 왼손 동서남북 크로스! 야 이거 버스트 떴나? 제발 버스트. 아 어스 슬래시 아씨.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하... 제발 진짜 어제 메꿀 거면 이거 하나 더 뜨긴 해야 돼. 지금 그 속이 시원하네. 아, 업적이요?
이게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것만 한 게 한 44번 정도 될 거야. 44번? 나머지 6번은 시청자분들이 가끔 이거 데뷔 합성 맡겨가지고 한 6번 정도 한 거 같은데 얼마 손해지? 이게 한 번 홍역 뜰 때마다 20만 골 손해인가? 그 멸화 한 번 뜨면 20만 골 이득이고? 그럼 마이너스 60만 골이네? 10렙 멸화 땅바닥에 하나 떨궜네 실수로. 홍염 뜨면 쓰면 되는데 이득 아니냐고요? 아 이득이죠. 님도 생긴 대로 사니까요. 이게 보이는 거지. 합성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님 원하시는 부금 있나요? 아 선생님 이미 자리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. 좋겠네. 간다. 아 죽됐다. 시청자 한 명 또 빠졌다 이거. 자 바로 갑니다. 지금 보면은 밀라의 지진세 왜 갑자기 인파 접어요? 동서남북 크로스. 런. 보석 구멍에 바람 들어와서 추워. 아이고 저한테 맡기신 분인데. 야 홍염도도 서운해하지 않기 약속해요. 빨리 귓속말로. 자 여러분 기우제 좀 진행하겠습니다. 기우제 지네도 홍염이야. 금융치료님 결승선 10개 감사합니다. 자 가자. 나 이제 부담돼. 에라 모르겠다. 오. 수바우. 뭐 그렇게 됐네요. 자 문과 출신 수학자가 말씀드립니다. 전압 확률은 50%예요. 뜨거나 안 뜨거나 간다해. 두 번. 아우! 아, 진짜 졸라 안 돼. 큰일 났는데? 막. 아우, 야, 뜰 때 된 거 같은데? 아. 아니 야 수가 20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온 거 좀 해봤자. 아 다행이다.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번째 26번째 27번째 29번째 아니 28번째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? 미친 짓이요. 색깔은 맞냐고? 색깔 달라. 그냥 해. 근데 그냥 입어. 자 일단 하나 나왔다. 아직 한 발 남았어요. 여기서 나오면은 맞는 거임. 2,000원 감사합니다. 이다님 덕분에 20만 골 한 번만 더 올려라고요? 300 채우고 깔끔하게 사자고요?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. 지금 선생님 나한테 이제 그것까지 주면 300만 골이거든? 300만 골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템랩 강화 3 멸화 하나 홍염 4개 3개인가? 그리고 전압 2개 이거는 내가 얻은 거고 님이 얻은 건 3렙 보석 하나. 야 수바 야 그냥 가자 오늘. 야 근데 내가 전압을 지금까지 진짜 많이 뽑았거든요.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래 캐릭터 키울 때 전압을 내가 웬만하면 뽑아. 근데 지금 이 새끼처럼 멸망한 게 처음이거든요 지금.
뭐 감당이 안 되는데? 아, 사. 아, 쳤어. 쳤어, 이제 내가 쳤어. 아, 자, 이제 드디어 던전 좀 가겠습니다. 안 되길 빌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. 자,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압은 진짜 보셨죠? 무조건 사세요, 진짜 무조건. 여기 패키지 중에 진짜 개 미친 도라이 패키지가 뭐냐면 이 패키지예요. 지금 이거 집에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요트 한 대 있으면은 이거 사세요.